지난 17년간 부산에 연고를 둔 KTS 언익붐 농구단이 연고지를 수원으로 옮기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자 프로농구 KBL의 연고지 정착지에 따른 건데 부산시가 부랴부랴 구단 측과 면담을 했지만 형식적인 만남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3년 KTF 농구단부터 부산을 연고로 경기를 치러 온 KT 소닉붐. 단 한 차례 우승에 그쳤지만 17년간 부산 팬 응원 속에 성장해왔습니다. 하지만 홈 경기만 부산에서 치를 뿐 훈련장과 구단 사무국은 수원에 있습니다. 부산에 연고를 둔 롯데 자이언츠나 부산 아이파크와는 달리 지역 친밀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비롯했습니다. 남자 프로농구 KBL이 오는 2023-2024년 시즌부터 모든 선수와 사무국이 연고지에서 훈련과 업무를 하게 하는 이른바 연고지 정착제를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KT 농구단이 훈련장과 사무국이 있는 수원과 연고지인 부산 가운데 한 곳을 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부산에 남으려면 당장 전용 훈련장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작 KT와 부산시 간에 그동안 제대로 된 협의조차 없었습니다. 실무실에서 한번 와서 그냥 차 한잔 하시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잠시 하시고 가신 것밖에 없습니다. KT에서 이제 좀 구체적인 이제 그 제안이 오길 기다리고 있던 중에. 부산시는 오늘에서야 구단 측과 만나 협의를 시작했고 보조 경기장을 활용하거나 새 경기장을 조성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KT 구단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좋은 의견 받았으니까요.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연고지 이전을 둘러싸고 정작 부산 농구 팬이 배제돼 부산 팬을 등지려는 KT나 지금껏 손을 놓고 있던 부산시 모두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